안녕하세요. 예란입니다. 예, 오늘도 그 여러분들께서 아주 사랑하시는 예, 심주일 목사님 모셨습니다.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목사님. 우리가 어제 여기서 특정을 하나 했습니다. 그 뭔데요? 황병석 총추영. 황병석이 처형됐다고 하는데 황병석이 지난번에 목사님 말씀에 나누기를 잘못해가지고 아, 뭐 김정은이는 나누기 예, 지도자? 나누기 김정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김정은이는 이제 그 일하는 수법이 네. 나누는 거예요. 네. 네. 예. 그러니까 가령 이해하면 네. 예, 북한이라는 그 국가 안에 네. 예, 국방부 예산이 총 얼마가 든다 하면 필요하다. 예, 필요하다 하면 네. 인민그룹에서 자체를 해라. 이렇게 나눠 놓으면 돼요. 이게 자강력이군요. 예, 이게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데, 예, 예, 이 황병석이 그걸 못한 거죠. 뭐 의의를 제기했다면서요? 예, 너무 힘드니까 국제적으로 유엔을 통해서 또 이제 예. 예, 압박도 들어가고 하니까 외압을 해야 살아가겠는데 외압을 예. 못하면 북한군은 죽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외압이가 안 되니까 이제 그. 당에서 좀 도와달라. 네. 이렇게 아마 제의서가 올라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예. 자체로 하도록 꿈 내가 나눠놨는데, 예? 나눠놨는데 예. 이거 나한테 손 벌려. 예? 이러니까 이제 불충성이죠. 아 그래서일까요? 독일 언론에 따르면 예. 황병석이 처형된 이유가 태도가 나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불충성 이상 태도가 좋은 게 나쁜 거 더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황병석이 늘 김정은한테 말할 때 입도 가리고 말하고 무릎 꿇고 보자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도 태도가 김정은만 나타나면 앞뒤에서 마구 저렇게 몰라서 이러고 됐죠. 그거는 충성과 다르면 아첨이고요. 예. 예, 진짜 충성은요. 그저 김정은이가 나누어 준 대로 무조건 집행하는 게 충성입니다. 그 김정은은 나라의 북한의 그 나라의 경영에 필요한 모든 어떤 그 일들을 다 이제 그냥 나눠줘가지고 그게 제대로 하는 지도자는 맞죠. 나눠줘야 되죠. 예, 나눠주고 못하면 죽이는 거고요. 못하면 죽이는 예. 거고. 예. 뭐 그러니까 그 사람 영도력, 영도 예술. 이거는 뭐 좀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예, 나눠주면 돼요. 지도자의 네, 하라. 지도자의 모델입니다. 나눠주는 거. 예. 그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하게 해요. 그냥 무슨 일만 생기면 전화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24명 죽었어요. 북한에서 뭐 미사일 쐈다 하면 NSC 회의 뭐 그런 회의는 뭐 착하다 하더라고. 국민들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예. 그건 거기서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 예, 예? 그저 뭐 예? 이번에 뭐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 한미 훈련도 연장하는데 만일 그간에 북한이 도발하면 또 뭐 거의 뭐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소리 조건을 붙였습니다만은 예. 뭐 지금까지 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다음부터 북한이 도발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뭐 대책 세운 건 하나도 없어요. 예, 목사님,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게 김정은은 나누기 방식으로 국가 영도를 하고 있고 이 만약 경우에 나누어준 그 과제를 불성실하게 집행을 했을 때에는 뭐 그 계획에 미달됐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 잔인하게 처형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북한의 김정은식 공포정치겠죠. 예, 그런데 지금 최근에 제가 그 여러 사람들한테 들은 이야기는 북한의 그 강건군관학교가 그 요즘에 아주 출렁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숙청설도 있고요. 강건군관학교의 사람들을 숙청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그 일전에 나온 그걸 보니까 뭐 강건군관학교가 북한 고위층의 무덤이다. 사격장에 고사총 하연방사기를 늘 대기시키고 있다. 이런 이제 뉴스가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네. 예. 목사님, 이 강건군관학교는 어떤 데입니까?
강건군관 학교는 원래 북한군 그 간부 양성 기지의 첫 그 시작점이에요. 아. 예. 1945년 11월 17일 날에 평양 학원이라고 남포에서 조직됐는데 여기가 북한군 이제 정치 및 행정 군관들을 키우기 위한 네. 뿌리로 이렇게 조직된 건데 네.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48년 2월 8일 날 정규군을 창설됐대 다 이제 예, 네. 이제 주의관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으로 말하면 육사 같은 데가요. 예, 그런데 그 거기에서 그 원종장으로 뿌리가 이제 생겨가지고 강건 종합군관학교는 이제 그 법용 군관들 키우는 이제 군관학교가 됐고 육사네요 한국에. 예,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다시 또 이자로 정치 군관들 키우는 데는 지금 김일성 정치대학이 그 예. 원종장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두 학교가 이제 1945년 11월 17일이 자기네 뿌리예요. 예. 예, 그때부터 시작해서 미끼 졸업생, 미끼 졸업생, 미끼 졸업생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강건 종합군관학교는 그러지 않으니까 북한의 사관학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예. 그 중에서 강건 종합군관학교는 역사가 제일 깊고 또 거기에서 이제 배출된 이런 그 군관들이 북한군 이제 기본 병종이 법용이니까 네. 법용 장교로 다 나가는데 그 76년 828 판문점에 828 사건의 주모자 박종남이도 강건군관학교 졸업생이에요. 아, 그건 내가 그렇게 내가 잘 알거든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그 판문점을 넘어서 그 어청성 유명한 어청성 있잖아요. 네. 어청성 군인의 아버지가 이 강건군관학교에 무슨 장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 강건군관학교가 요즘에 숙청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어청성 아버지가 거기에 있다면 그 문제도 연관되겠지만은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소리에 하면 강건군관학교 사격장에서 북한에 이제 간부들을 많이 숙청하다나니까 예, 예, 예. 그거를 이제 그 군관학교 학생들이 그걸 안단 말이에요. 계속 볼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그 군관학교 안에 교무직에 있는 사람, 그다음에 그 교원들, 그다음에 그 예, 강건군관학교 정치부 정치장교들 그건 모를 거 뭐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 참혹한 현상에 대해서 이제 이렇쿵저렇쿵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들이 종합돼가지고 또 상국당에 보고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상국당에서 상국당 하게 되면 총정치국 위에 중앙당인데 예, 중앙당에서 예, 그 강건종합관학교를 뭐 지금 총정치국도 지도사업 한다니까 또 강건문학교는 거기에 도에서 강건문학교 말하는 목표로 해서 이제 칠 수 있어요. 예. 그 지금 어청성 군인이 넘어온 다음에 지금 북한 군인들이 대거 지금 한국으로 오고 있어요. 어제도 3명인가 왔죠? 아 역량이 크죠. 예. 예, 어제 뭐 중서부 전선으로 한 명이 오고 예. 야는 뭐 19살짜리인데 자동 소총까지 다 메고 예, 이제 무장하고 이제 넘어왔거든요. 예, 이렇게 예, 예. 군무 현장에서 이제 이탈한 것 같고 예. 그러면 뭐 동해 바다로 뭐 이제 예, 그 북한군 부업선을 타고 이제 뭐 두 사람인가 이렇게 또 왔다고 예. 이제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아마 종종 일어날 겁니다. 그 목사님 그 요즘은 아닌데 그 북한에서 이제 고위 간부들이 자기 자녀들을 빼내서 해외로 이렇게 보냈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걸까요? 그건 모르겠는데 북한 시스템으로 볼 때 간부들이 자녀들을 빼돌려서 해외로 보낸다? 이런 시스템은 뭐가 있겠어요? 중국으로 보낸다. 예, 뭐 유학밖에 더 있겠어요? 중국으로 보내서 예, 유학밖에 없잖아요. 중국에 나와서 예. 얘네들이 엄청 호화사치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예, 유학을 보내던가 그렇지 않으면 무역기관에 이어가지고 이제 외화벌이를 통해 외화벌이 이 그 공무집행을 위해서 외국에 이제 내보낸다던가 이런 시스템밖에 뭐 북한은
북한은 자유자재로 요건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가고픈 나라에 가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요즘에 북한 군인들이 대거 넘어오고 또 북한 고위 간부들의 이 자녀들이 해외로 이렇게 많이 나온다. 이거는 북한 지금 수뇌부가 상층부가 흔들리고 있다는 징조 아닐까요? 네, 북한은요 이미 이렇게 흔들린지는 이미 오래됐고요. 예. 이것이 이제 계속 시간이 가면서 점점 심화되겠죠. 예. 그런데 이렇게 되지만 북한은 군주나게 지금 있잖아요. 예. 북한은 뭐 구태타도 없고 데모도 없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들, 대북 전문가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의 정치 그 체제가 바로 프롤레타리아 독재 체제인데 그 체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아 북한은 저렇게 밑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도 저렇게 버티고 있구나 하는 게 그 체제 때문이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그 정치 체제가 어떻게 보면 흔들리고 있다는 징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항병서가 지금 또 처형이 됐고 그동안 지금 그 리재강 뭐를 비롯해서 그 이용호 그 김정은의 측근들이 지금 대거 숙청이 됐거든요. 장성택 물론이고 이렇게 지금 대거 숙청이 되고 또 그 북한 고위층들이 자기 자녀들만은 만큼은 좀 더 그 지켜내고 싶어서 해외로 빼돌린다는 얘기도 있고 또 오청성 군인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만일에 강강군관학교 고위장교였다면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고 이 탈북을 했을 수도 있겠고요. 그 이런 것들이 북한 내부의 이상설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까요? 그렇죠. 예. 그런 것이 이제 쌓이고 쌓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체제 안에 빈틈이 생기는 거죠. 목사님, 사실 저는요 97년도 제가 8월 16일에 탈북을 했는데 예, 나보다 먼저 했네요. 예, 그때 저는 탈북할 생각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 북한이 금방 망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망한다는 게 김정은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김정일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로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그걸 북한을 이렇게 몰랐어요.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장사를 살았잖아요. 네. 그때 우리가 밑바닥에서 바라보는 북한은 뭐였냐면 자본주의를 허용하든지 아니면 북한 주민이 다 굶어 죽든지 이 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그때 생각했던 자본주의는 지금 같은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그냥 사고 팔고 뭐 하는 거 정도에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 사람들의 이런 심상들을 보게 되면 덧맛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눈이 휙 돌아가가지고 네, 체제가 나발이가 없더라고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뭘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위에 있는 사람은 위에 있는 대로 또 덧밖에 생각하는 게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덧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세상에서 제일 잊지 못할 맛이 덧맛인 것 같아요. 덧맛 한번 보게 되면 이거 막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는 북한은 이제 자본주의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 와 보니까 한국이 우리가 생각했던 한국이 또 아니더라고요. 아니 김일성이가 94년도 죽었는데 죽자마자 김정일이가 그 당중앙의 일꾼들 앞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나에게 있어서 변화란 요만큼도 있으리라고 생각지 말라. 그냥 밑에는 다 변화가 있는데. 네, 변화가 있죠.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의 자본주의 방향으로는 틀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대한민국이 큰 실수를 한 게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을 안 했으면 김정일의 의지에 상관없이 북한은 변화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당시에는 중국이 힘도 없었어요.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그때가 제일 좋았는 때가 절호의 기회였죠. 그렇죠. 네. 그런데 무슨 말도 안 되는 햇볕인지 나발인지 갖다 주는 바람에 북한 주민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됐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지금 북한 내부가 분명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는 흔들리고 있고
내부가 흔들린다는 것은 북한 상층부가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흔들리고 있는데 이때 또 무슨 말도 안 되게 뭐 저기 무슨 그 북한의 그 이 전략에 이 휘말리는 이런 정책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네. 오로지 그냥 김정은이를 평창에 데려오는데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을 최휘로 교체를 했네요. 체위에 대해서 조금 북한에서요? 예예예. 아, 예, 예. 원래 체류회가 했었는데 예, 지금 최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최희가 이런 사람인데 이 최희의 경력을 좀 따져보니까 그 북한의 건설 건재 그 공업상 전쟁 직후에 공업상을 지낸 최재하의 아들이래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거는 김일성 청년동맹. 네. 청년동맹에서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하셨어요. 좀 그 최룡의 오른팔인지 왼팔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 그 사르청 중앙위원회 사상담당 비서 사상담당 비서요? 네, 조직담당 비서, 사상담당 비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선전부 개통인데 그래가지고 이따가 2000년도에 서울을 다녀간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상당당이니까 다녀갈 수 있죠. 그래서 그 예술단. 예, 예술단이 다 사상 분야에 들어가니까. 예, 학생선을 예술단을 데리고 예. 서울에 왔다 갔고, 이 사람이 2013년도에,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은 이후에 조직부, 중앙당 조직 지도부 제1부부장으로 승진을 해요. 아유, 대단히 높아졌죠. 예. 그런데 이, 그러니까 김정은의 신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체육, 담당 북한은 체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잖아요. 당연하죠. 네. 네. 그런데 이 체육을 그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체육선을 세우지 않았나 이런 그러면 생각이 뭐 드는데요. 체육 이 사람이 북한 체육 지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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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들었어요. 네. 들었어요. 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좀 이 사람이 뭐 이제 목사님보다는 네. 나이가 어린가요? 예, 조금 한두 살 아래구만요, 보니까. 예. 근데 아버지 후광으로 자라난 사람이에요, 보니까. 예. 아버지가 최초의 뭐 건설 건재 예, 그런 상이었으니까. 예. 그 후광으로 자라가지고, 아, 이제 청년동맹 개통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키운 사람 같아요. 예. 예. 근데 예, 체육지도위원회를 담당시킬 사람들은 대개 청년 동맹을 거친 사람들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아, 그래서 최룡회가 했나요? 그렇죠. 최룡회도 사르청 중앙위 위원장을 했고 또 청정치국장 하다가 네. 이제 중앙당으로 돌아서면서 근로단체를 담당했거든요. 예. 네. 예. 아, 그랬군요. 그러면 이 최희가 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으로 올라가면서 이 남한하고 이제 뭐 주사파들하고 뭐 혹시 뭐가 있을까요? 뭐 북한은 항상 예, 남한하고 이제 관계가 있는데 예. 이 체육 예술 분야는 아주 더 좋은 그 도구죠. 도구가. 예. 예. 그러면 이게 체희를 그러니까 2000년도에 서울을 다녀간 경력이 있는 체희를 예, 이번에 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으로 세웠고 이 체희는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을 지낼 정도로 북한의 김정은 체제하에서는 상당히 그 끝발이 있는 그죠? 그렇죠. 끝발이 있는 네. 이런 인사입니다. 앞으로. 근데 이 사람이 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하면서도 겸집해서 당주안의 정치구 혹은 당주안의 의원 후보연 이거 다 겸집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강 권력이네요. 예. 그러니까 당 일꾼이면서도 예. 체육지도위원회를 담당해 보는 거예요. 또 이제 남한의 이 체육 관련 인사들이 또 북한에 줄 서려고 난리칠까봐 그게 걱정이네요. 당연하겠습니다. 뭐 예, 난 그게 걱정입니다. 예, 그 여기 와서 내가 그걸 많이 봤어요. 그
이제 그 김대중 노무현 때 뭐 북한하고 당장 통일이 되는 것처럼 뭐 관계가 뭐 이렇고저렇고 할 때 대한민국의 목회자들,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인들 예. 얼마나 줄을 섰습니까? 예. 예. 사실 나는 이 대한민국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노래하면 북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벌어 갖고 와야 돼요. 예. 근데 북한에 가서 돈을 했다 바치면서 북한에 예. 가서 노래를 하고 왔거든요. 예. 이런 거 보면서 저 사람들이 도대체 저건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이 체육을 통한 북한의 대남 공작 전략에 이 대남 공작 전략에 이 뭐가 좀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그 지금 비밀리에 북한하고 접촉을 했다는 사실이 또 드러난 게 있잖아요.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평창에만 오면 오면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이 비밀 약속을 했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는데요. 저는 이 체이가 왜 이럴 때 그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발이 됐는지 그리고 이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회라는 것은 그동안 특히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서는 거의 뭐 그 북한의 이 정치를 선도하는 선도자적 역할을 했잖아요. 예, 북한은 지금 뭐 핵 문제와 관련해서 고립돼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스포즈는 국경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 사람들은 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을 통한 북한의 대남 공작이 가시화 될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동해로는 수많은 어선들이 떠내려오고 있고 이게 이제 공작선인지 진짜 그 풍랑을 만난 그 난파선인지 알 수는 없지만 많은 그 어선들이 떠내려오고 또 일부는 그 어선을 타고 귀순을 하고 있고 또 38선으로도 지금 북한 군인들이 귀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황병서가 2인자였던 공식적인 2인자라고 이렇게 이제 보여졌던 황병소가 처형이 됐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북한 고위층의 고위층들은 자기들의 자녀들을 중국으로 중국과 뭐 해외라고 하는데 이런 쪽으로 빼돌리고 있다는 이러한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는 가운데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문재인은 계속 지금 북한의 이 스포츠 정치를 위해서 아부를 하고 있죠. 제발 와만 달라. 그래서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연기한다는 게 목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글쎄요. 아니 뭐 평창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훈련하면 평창이 더 안전하지요. 아니 네. 훈련하는데 뭐 평창에 가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온갖 거짓말을 막 해대면서 이렇게 지금 어떻게 하면 이 평창에 김정은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 여기에만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평창에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북한에 자금을 내주기 위한 무너져가는 북한을 어떻게 하나 지켜주기 위한 그러한 어떤 수단으로서 평창 올림픽을 이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오겠다 안 오겠다 이런 문제는 아직 이제 나온 것 같지는 않지만 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체이 때문에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북한이 꼭 이제 무슨 제스처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목사님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판정인 얘기 들으셨죠? 저는 뭐 깊이 있게 이제 듣지 못했어요. 저는 일체 뉴스를 안 봅니다. 요즘에요? 예. 이게 일본에서 나온 뉴스인데 너무 기가 막혀서 뉴스를 안 봤어요. 그러니까 SLBM에 탄저균을 탑재해가지고 발사하게 되는 거예요. 북한이 지금 발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북한이 뭐 이미 뭐 그건 이미 전에 다 그런 계획돼 있는 건데요. 그런데 정말 웃기는 게 사람 중심에 사람이 우선이라고 하는 이 정부가
그 탄저균 백신을 자기네 것만 구입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 것만. 자기네 거라는 건 뭐예요? 청와대 사람만? 청와대 사람들 것만 3,050만 원어치를 구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만 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린 다 죽어도 되는 거예요? 예, 다 죽으라는 거죠. 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탄저균을 다 죽고 북한이 내려오면 청와대는 북한과 합력하겠다는 거죠, 살아서. 그 북한에서 그 무슨 소스를 받았을까요? 탄저균 그 균을 왜 그것도 몰라요, 뜬금없이 예, 구입을 해요? 예, 소스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 탄저균에 의해서 감염된 현상은 감기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탄저균에 이게 오염됐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청와대는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다 알려야 되는데 자기네들끼리만 그 살겠다고 탄저균 백신을 자기들 것만 구입하고 이게 정말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아니 뭐 소통의 정부라고 하는데 뭐 필요한 건 소통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소통하려면 그런 것까지 다 해야죠. 그 목사님도 그 분명 스포츠를 통해서 북한에 돈을 주고 싶어하는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 정권과 북한의 김정은과의 그 이 은밀한 거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건 뭐 우리가 예측하는 거 예측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럴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드시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평창 올림픽이 좋은 기회거든요. 그렇죠. 예. 좋은 기회거든요. 돈다발 가져가기 좋은 기회. 예, 지금 뭐 그래서 김정은이가 빨리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은 아주 그 값을 계속 높이고 있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문재인은 계속 가서 아부하고 있어요. 아부한다고 될 일입니까 이게? 목사님 또 하실 말씀. 네, 저는 뭐 시정일관 제가 얘기를 하지만 북한의 속성을 우리 국민들이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언론이 계속 거짓말하니까 예. 어찌 알겠습니까? 예. 우리 언론들은 북한을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과학적으로 좀 이렇게 이제 그 언론을 이용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주면 좋겠는데 예. 예. 어떤 데는 들어보면 참 답답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 제가 뭐 한 가지 실례를 들면요. 예. 아, 김일성이 백공 다섯돌 그 열병식 때 예. 북한 열병식에 동원된 인원이 3만 명도 남았어요. 예예. 예. 예. 근데 우리 언론에서는 뭐 만 명이 동원됐다, 만 오천 명이 동원됐다. 예. 아니 예. 80개 종대가 이제 그 열병식에 나갔는데 기계화 예. 부대 내놓고 법용대어만 예. 80개 종대면 어떻게 됩니까? 한 종대 300명입니다. 38, 24, 2만 4천 명이 법용대어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 언론은 그것도 해지 못하는지 참 답답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기 목사님 끝나기 전에요. 김정은이가 요새 까딱을 안 하고 있고요. 까딱을 안 하고 있고 그 백두산에 올라는 갔는데 신발에 눈을 하나도 안 묻었고 예, 그 좀 뭐 이상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원래 뭐 자기 애비 때부터 신비의 정치 예, 예, 신비 은둔 정치. 그래서 한국과 다른 나라들에게 신비하게 꿈보이려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여기서 이제 김정은이 혹시 사망되지 않았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요. 목사님 왜 그러냐면 그 17일 날 김정은이가 죽은 날 아닙니까? 예. 김정은이 죽은 날에 김정은이가 생뚱맞게 금수산 그 궁전 있잖아요. 거기를 혼자 갔어요, 혼자. 그거는 저는 그거 뭐 신문인가 어디에는 안고 얼핏 봤는데요. 그 김일성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그 입상 앞에 혼자 이렇게 꿋꿋이 서서 무슨 맹세를 다지는 자세로 이렇게 서 있는 사진 봤어요. 근데 그게 사진이 예. 전문가에 의하면 그 조삭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여기 지금 제보가 왔는데 제가 그분하고 전화 연결을 할 수는 있어요. 전화 연결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그 분이 확대해서 가져온 사진을 보내온 사진을 보니까 분석해가지고 보내온 사진을 보니까
이게 뭐 어깨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조작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17일 날 금수산 기념궁전을 참배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뭐 전 잘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 그럼 사진 여기서 보여드릴까요? 뭐 저는 뭐 여기서 한번 저 보여드리면 보여드리면 목사님이 저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그 사진은 가짜 김정은이다 그거죠. 아니 가짜 김정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김정일 그 죽은 고기가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게 그 사진이 합성한 사진이라는 거죠. 그 사진을 좀 뭐 보여드릴까요? 아니 전 보고프지 않아. 그냥 보고프지 않아. 아니 그 조작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연구한 다음에 그분을 직접 모셔가지고 그렇죠. 방송을 예. 해야 될까 봐요. 예, 좀 더 연구해야죠. 좀 더 연구를 해서 예. 북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흑막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보도를 보도라고 믿어야 되는지 예? 믿을 거 없어요. 믿을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최희가 이 최협선 위원장이 된 걸 믿어도 되는 거죠. 아 그거는 뭐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뭐 사실인 것 같고요. 최희가 최협선위원회 위원장이 됐다는 사실은 남한 이 정권과의 어떤 은밀한 거래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그 뭐 진행됐다는 게 아니라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시사해 드립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세금이 빼앗기지 않고요. 대한민국의 또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가 있고 다 망해가는 김정은이를 또 이렇게 살려줘서 북한 주민들의 그 재앙이 길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이것을 아주 심도 있게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네, 저 우리 국민들이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물론이고 공산주의는 사람을 죽이는 제도예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공산주의는 사람을 죽여도 영원히 죽이는 제도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제해서는 안 돼요. 맞습니다. 예. 이 최희라는 사람 얼굴 보니까 이 눈이 아주 매섭게 생겼네요. 보통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장성택을 수청하는데 아주 앞장섰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뭐 당전의 조직 지도부에 들어갔으면 아마 혈안이 됐을 겁니다. 2013년도에 장성택이 죽었죠? 14년 아닌가요? 13년에 죽었죠. 그런가요? 네. 네. 13년 그 12월 달에 죽었잖아요. 네. 네. 13년에 이 사람이 그 장성택을 죽인 그, 뭐, 업적이라 그럽니까? 그런 걸로 승진이 되실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어쨌든, 김정은에게 아주 잘 보여서, 예. 급속 승진을 한 케이스에 이 최휘가 예, 그 체육계에 우두머리를 나섰다는 것은 좀 두고 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여기서 마칠까요? 예. 예. 오늘 목사님을 또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목사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야. 우리가 만 명 넘은 거 아시죠? 보는 사람이요? 구독자. 아, 한 개 사다는 되네요. 아, 예. 우리 네. 10만 명 될 때까지 목사님 고고. 10만 명이 10개 사다네요. 예. 10개 사다면 해볼 만하죠. 10만 명만 모으면 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공지 드릴 것은 지금 저희들이 이승만 학당 제 사기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난 3기까지 약 70여 명의 그 이승만 학당 수료생들이 있었고요. 그 이승만 학당 제 3기 수료생들은 이번에 하와이 졸업 여행으로 갑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이제 더욱더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그 사적들을 돌아보러 이제 가고 있는데요. 그 4기 생들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 많은 지원 요청드립니다. 이승만 학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 18일부터
28일까지 모집 기간인데요. 기간 놓치지 마시고 꼭 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보니까 이제 거의 마지막에 막 그 인원이 다 찼는데 막 이렇게 그 등록을 하셔가지고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승만 학당 등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이승만 학당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제 그 한국에 와서 살면서 보니까 통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북한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세워주셨던 개인의 자유권과 사적 해산권이 보호되는, 그래서 그 국민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누리고 주권자가 되는 그런 나라를 북한에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승만 학당에 주목을 하게 됐고, 저희 자유통일문화원에서 이승만 학당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이승만을 배우면 나라의 지금 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말 알 수 있게 되고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청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